안녕하세요, 강성훈입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뜨끈한 어묵 국물. 제가 마트 갔는데 할인해서 4,890원이더라고요. 사왔어요. 한번 먹어봅시다. 뭐 패키지 다 포장돼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집어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. 어물전골육수. 아, 육수가 살짝 모자랄 것 같은데? 제품명은 미가인 어묵탕입니다. 조리 방법은? 아, 여기다 물 700ml, 이거 엄청 짤 뻔했네. 물 700ml를 넣으래요. 물 700ml. 버섯 통째로 넣으라는 건가? 에이, 모르겠다. 너. 아직 한참 더 끓여야겠네요. 아, 근데 이것만 먹긴 좀 아쉬운데. 일단 먹어보고. 아, 맛있겠다. 아, 이거 괜찮은데요? 원래 정가가 얼마지? 어묵 익었나? 여기다가 배추만 좀 넣을까요? 그러면 맛있을 것 같은데? 좀만 넣을게요. 아, 이제 뭔가 좀 푸짐해 보이네요. 아, 맛있겠다. 청경채 좀만 넣을까? 청경채 좀만 넣자. 아, 이제 다 됐다. 안 되겠다. 고기를 진짜 조금만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안 어울려. 고기를 좀만 넣을게요. 샤브샤브가 되어버렸네. 저는 왜 이렇게 물에 끓여 먹는 야채가 너무 좋죠? 소스는 스위트 칠리 소스 준비했어요. 아, 고기를 잘못 산 것 같아요. 앞다리살이라는데 샤브샤브용 고기라고 샀는데 호주산이거든요? 근데 맛이 없네요. 이게 파주가 춥거든요. 그래서 보일러를 틀 바에는 이렇게 치마라서 브루스터로 열을 올리면 집이 좀 훈훈해져요. 그러면 바로 잘 수 있어요. 냄새는 옵션.
이 음식은 가족이 오붓하게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더욱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. 같이 드실래요? 아, 배추 이 달큰한 맛이 나는 너무 맛있어. 제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. 근데 끓인 고기를, 물에 담근 고기를 안 좋아했어요. 어렸을 때는 아침에 새벽 6시, 7시에 일어나서도 삼겹살을 구워 먹던 놈인데, 이게 30, 30대 중반을 딱 넘어가니까, 아, 이렇게 구운 고기가 막 많이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런 샤브샤브나 아니면 국밥, 죽 종류를 상당히 즐겨 먹게 됐어요. 왜 그런 거죠? 입맛이 변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 몸의 체질이 변한 건지 잘 모르겠네. 그래서 고기를 다 넣겠습니다. 한번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.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추접 더러워서 밥 같이 못 먹겠다고. 저도 님이랑 식사 같이 할 생각 없거든요. 어디 국물 맛 좀 볼까? 아, 굿. 나물을 왜 넣었지? 그냥 빼면 되는데. 저는 어묵탕을 끓인 건데. 죽을 좀 끓여 먹어야겠어요. 달걀도 하나 넣을게요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